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사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세상을 살리 하나님 향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세상이 모르는 주님과 비밀 위에서 내리는 그니 아무도 갈 수 없는 수 있는 용기를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숨 쉬고 내뱉는 호흡 속에 그리스도가 주 서밋을 향하여 가는 나는 하나님 자녀 나의 숨 쉬고 내뱉는 호흡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사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영적 서밋을 향하여 가는 나는 하나님 자녀 나의 숨 쉬고 내뱉는 호흡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사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영적 서밋을 향하여 가는 나는 하나님 자녀 맨 한 가지 소원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를 바라며 간절히 구하는 한 가지 소원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 마음 수많은 영혼 향한 주의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나를 사랑하사 자녀 삼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를 바라며 간절히 구하는 한 가지 소원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 마음 수많은 영혼 향한 묵상하시면서 말씀 앞에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인자 그 말씀에 주님의 약속.
네, 오늘 3월 1주차 오늘은 주일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저는 소년부를 교사로 섬기고 있는 권재호 렘넌트입니다. 소년부와 주일 학교를 비롯한 우리 모든 후대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언약이 심겨지고 복음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묵도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찬송가 370장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채워주셨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네, 권지민 렘넌트 나오셔서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가장 큰 축복인 예배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소년부 주일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소년부 렘넌트들이 그리고 모든 렘넌트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되어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헤븐리 달란트와 미션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를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 렘넌트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오늘도 그리스도로 결론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언약 말고는 나 자신을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믿고 집중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다가 생명을 살리는 기쁨을 저희 모두가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전 세계가 복음 몰라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를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의 비밀대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너무나 심각한 시대입니다. 이 시급한 시대를 보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 뇌와 영혼을 치유할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한 곳마다 선포하는 전도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정말 237의 마음을 담고 기도를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평에서 벗어나서 오직 전도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시고 이 일을 위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오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24 보좌의 축복으로 저희가 먼저 살아나서 전 대학을 살리고 전 세계와 미래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주옵소서. 저희와 하나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말씀 전해주시는 정병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한 문장 한 단어로 정리되어 저희 영혼 속에 깊이 새겨 이번 일주일도 그 힘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24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25 영혼의 작품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앞장서서 헌신하는 임원 랩런트들과 선생님들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옵시고 모든 랩런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주의 자녀들이 모든 현장에 주의 자녀들의 모든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다신 오지 않는 청년의 때에 공관 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창조주를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방해받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간도 언약에 집중합시다. 한 주간 현실에 안 빠지고 신앙의 고백을 잘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현우, 잘했어? 아, 제가 좀 전에 전도기획위원회에 다녀왔는데 아마 이제 예배 시간 조금 딜레이가 되죠. 저도 뭐 잘하는 게 없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을 하게 돼가지고 여러분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제 나름도 조금은 집중이 잘 안 되는 주일에 제가 아침에 8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끝나고 주교 갔다가 오후에 사회까지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그 생각하면서 아, 우리 렘넌트들이 넉넉히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들고 또 우리 임원들이 잘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대학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중요한 응답들을 같이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포로 시대의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한 얘기들을 좀 나눌 거예요. 우리가 지난달에 왕정 시대였잖아요. 그 왕이 다 드리는 그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들이었지만 지금 이제는 이 왕정 시대에 하나님의 그 다윗 같은 중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완전히 그 시대를 살리고 그 열방을 살리는 축복을 누렸는데 또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 시대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잡으셔야 되고 그게 이번 주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받으셔야 되고 말씀을 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달은 조금 여러분들이 그 학원 보험 에세이 다 들었어요. 한 달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학업 속에서든지 삶 속에서든지 우리 여기 대학부 속에서 작품을 계속 만들어내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걸 마음에 딱 새기세요. 이번 한 달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고 여러분 학업을 작품으로 만들고 그래야 되는 중요한 한 달입니다. 그게 가장 우리가 마음에 담고 실천해야 될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 29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이번 달에 제가 이제 새로운 기도하면서 우리 대학생들이 어떻게 그 땅 24의 축복,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 대학부가 이 교회 안에서 가장 누려야 될 축복이거든요. 그 땅 24, 내가 있는 학업의 현장에서 어떻게 24의 축복을 누리며 거기서 어떻게 25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우리 렘넌트들은 뭐가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공부를 하는데도 좀 지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응답을 어떻게 누려갈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영원한 작품으로 남길 수 있는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제가 이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우리 렘넌트의 마음 가운데 정확한 언약과 비전이 담겨져야 된다. 우리 렘넌트 속에 여러분이 얼마나 꿈을 꾸고 계획을 원대하게 세우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과 사명을 성취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림을 내가 얼마만큼 고스란히 언약으로 담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단에서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완벽하게 계획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완벽하게 여러분 인생에 그려낼 수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찾았어요. 잠언 29장 18절 뭐라고 돼 있어요? 소망이 없는 민족은 방자하게 행한다 그러죠. 그게 뭐죠? 비전이 없는 민족인 거예요. 비전, 그거는 진정한 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나 20대에 공부해가지고 한 30대에 원하는 포스크에 가서 35세에 이쁜 여자랑 결혼하고 애 둘을 낳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고 아 그러면 행복하게 인생 말년에는 조금 저축도 잘 해놨다가 미국에 유럽에 크루즈 여행을 가고 이 정도의 내 멋있는 인생을 살아볼 거예요. 오늘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 그걸 아무리 갖고 있어도 말씀이 없다면 그거는 망하는 인생인 거죠. 오늘 여러분 강단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말씀 하나님 좀 잔인하지 않아요? 말씀 속에 있으면 저주 아니지 말씀 속에 있으면 축복 말씀 밖에 있으면 저주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생각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고 아담한테 네 이거 안 지키면 저주할 거야 그게 아니었어요. 참된 복을 주시려고 참된 복과 언약을 말씀에 담아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은 맞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말할 때 네 이거 안 하면 죽어 이랬을 때는 그거 하지 말고 진짜 이것을 누려서 참 복을 누리라는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렘넌트를 향하여 그 마음과 심정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놓치는 거야. 말씀을 놓치는 거는 자기를 놓치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것은 자기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미래와 꿈과 복음을 다 담아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잠언서 29장 18절에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방자 행한 자는 말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말씀을 행하는 자는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참 비전을 이제는 가져요. 우리 대학부도 마찬가지죠. 근데 왜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비전이 쪼그라들까요? 여러분 어릴 때 꿈이 뭐였었어요? 전부 다 대통령? 맞죠? 장관 뭐 이 정도는 돼야지.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고등학교 올라올 때는 좀 좋은데 멋있는데 갈 꿈들도 꾸잖아요. 근데 이제 중학 이제 이렇게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그냥 좀 안 될 것 같아. 그냥 이거나 하면서 먹고 살까. 그러다가 대학교 와서는 이제 막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참된 비전과 언약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신 건데 그걸 놓치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눈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건 참 좋은 거거든요. 뭔가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 애들은 몰라요. 우리 지금 로이 6살 뭐 자기가 최고지 뭐. 노성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빠 나 잘하지. 아빠 내 최고지. 이게 입에 붙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뭘 놓친 거죠? 꿈은 굉장하지만 현실을 보는 눈은 다 놓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 현실의 눈이 많이 열려서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축복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꿈과 진정한 것도 다 쪼그라드는 것. 그런 현상들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돼 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생긴 꿈이 있어요. 제가 늘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참 허황된 꿈을 하나 꿨어요. 제가 예수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믿고 나서 우리 반의 아이들이 다 복음을 듣고 그거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한 48명 됐었는데 36명 정도가 저희 같이 교회 다니게 되고 2학년이 되고 나서는 반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각자 반에서 다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럴 때는 이제 다락방을 제가 몰랐죠. 그러니까 다시 또 반별로 모여야 되니까 리더들이 먼저 모였었어요. 그래갖고 그 옆에 교회를 빌려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빌려주더라고. 그래서 먼저 미리 리더들끼리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우리 이거 하자 이래가지고 한 주간 다 하고 2학년 말이 됐을 때 저희가 과학실을 빌려서 그때는 몰랐죠.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린 건데 우리 다락방식으로 얘기하면 지교인 거지. 거기를 빌려가지고 수요일 날마다 예배를 계속 드렸었어요. 거기 예배 드릴 때 거기 과학실이 꽉 찼죠. 사실 우리 아이들이 다 모였었으니까. 제가 그러면서 저는 사실 복음 알기 전에는 꿈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다는 계획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복음을 받고 나서 생긴 꿈이 뭐였냐면 내가 세계를 보게 됐어요. 그럼 보고 싶어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거지. 그게 은혜였죠. 그래서 내가 진짜 내 인생에 한 나라 정도는 좀 살리고 인생 죽어야 안 되겠나 그 생각을 했었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허황된 꿈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거였는데 그걸 가지고 대학을 들어가서 선교단체에서 활동하고 전도운동을 하고 공부를 제가 계속 했었죠. 근데 그때 이렇게 놓쳤던 부분이 뭐냐면 그 방법을 잘못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저도 한계가 왔었어요. 왜냐하면 전도운동을 계속하지만 결국은 이거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왔던 거지. 그러면서 이제 다락방을 만나게 되고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다시 새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이제 그 신앙생활에 또 다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시작들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되는 거는 이건 거예요. 진짜. 그래서 마음에 또 꼭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신앙생활 우리가 정확한 지금 뿌리를 잘 내리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목사님도 오늘 계속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성경 본문을 안 읽었죠.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까지예요. 같이 한번 읽고 갑시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다 찾았으면 한번 합독할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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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이게 하나님이 가진 비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참된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언제예요? 서기 793년.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꿈을 갖고 있었지만 그 꿈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되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사가 꿈을 꾸는데 보좌로부터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보좌로부터 꿈을 꾸는데 어떻게 주죠?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예배가 중요하겠죠. 그걸 통해서 잡았던 언약이 그루터기의 언약이었어요. 그게 렘넌트의 축복이었고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받을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주신 언약이 뭐였죠?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근데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남겨놓아서 그 지역을 살리고 너희들과 바벨론으로 잡혀가겠지만 그 지역을 살리고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언약이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주 강단처럼 집중하고 계속 누리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참된 것이 회복되어져요. 근데 왜 잘 안 된다고요? 자꾸 나의 현실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벗어내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들을 회복시켜 주셔요. 여러분이 꼭 마음에 이걸 담으시면 오늘은 이거 하나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참된 신앙과 잘못된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어떤 면에서는 신앙과 그거 주술 같은 그런 수준 있잖아요. 종교와 복음 그런 차이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작은 차이예요. 제가 참 비전을 갖고 있었지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한계가 왔던 이유가 그거였었어요.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우리는 참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누군지를 모르면은 사실은 모든 거 다 놓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우고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개발해서 세계복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게 소요리 문답 첫 번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무너진 비전을 회복하고 여러분이 안 되는 응답을 받고 여러분이 지금 무능한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비밀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권과 통치와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지금 누구 찍을 거예요? 이재명? 윤석열? 나 누구 찍을 건데? 근데 이번에 다른 애가 됐다. 그러면 내가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고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그게 없다면 참된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가진 계획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걸 내 뜻대로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그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걸 놓치면 제가 그 부분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비전을 잡고 살아가는데도 한계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다시 한번 잘 여러분들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시대에 일어나는 것, 진짜 한 영혼이 살아나는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 그걸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신앙인 거죠. 근데 오늘 이 이사야도 그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뭘 것 같아요? 그때 비로소 내가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아, 할 수 있구나 이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연약하구나. 아, 내가 부족한 게 맞구나. 오늘 이사야가 이제 내가 죽게 됐다, 하나님을 보게 됐어. 그건 무슨 말이죠? 진짜 우리를 그제서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복음을 왜 계속 보라? 복음 안에서 진정한 여러분을 찾는 것이 진짜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자꾸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자꾸 누리고 들어가면은 나의 연약함을 보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이사야가 뭘 봐요? 뭘 봐요? 하나님의 비전을 봐요. 그걸 보기 전에 어떻게 되죠? 나의 연약함에서 진정한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키가 좀 적잖아요. 우리 자꾸 우리 형님들이 이렇게 옷을 갖고 와. 근데 옷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입고 싶어. 사이즈가 안 맞아. 기분 나쁘게.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도 그 이제 목사님한테 드렸어. 사이즈가 맞을 것 같은 목사님.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참 몸 좀 키우지 뭐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나는 내 몸으로 만족한다면서 당신의 그 불만족을 치유받으라면서. 저는 저의 어떤 성향, 이게 예전에는요 마음에 안 든 거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은 정말로 감사해요. 그냥 전부 다. 그거는 저 합리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놓고 다 인도하신다고 생각해요. 저의 딱 익히는 내가 사역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루기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안다는 것은 해방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뭐가 보인다고요? 그루터기가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두셨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피전과 은약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게 회복 안 됐다, 다 안 되는 거예요. 불평, 불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 참된 비전은 가질 수 없어요. 우리는 보통 어때요? 우리는 나의 이런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죠, 거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계획들을 세워놔요, 사실은. 그래서 나, 내 성공,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걸 계속하기 위해서 뭘 이용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거죠. 이게 이제 틀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얘기하면서 가장해서, 저도 그랬었어요. 하나님 이거 하려고 하는데 왜 그 축복을 안 주세요 도대체? 살아있는 거 맞아? 막 이러면서. 그렇지 않아요. 이게 주술,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면 이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다 받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참된 신앙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게 3단체는 이것만 받으면 되니까 그냥 응답 오면 좋은 거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세상에는 두 종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수준으로 계속 하다가 결국 한계가 오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거 아니니까 한계가 오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누리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 우리한테 진짜 주신 축복인 거지. 이사야가 지금 이사야 6장에서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1장을 볼 거거든요. 이 6장을 중심으로 다음 주에 제가 이사야 전체를 한 번 더 통으로 얘기를 드리고 설명이 뭔지, 오늘 1장 2절 3절을 봅시다. 2절 3절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그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그죠? 이거 안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포로 되어 가야 돼요? 이거예요.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러면서 내 계획은 엄청 많아. 하다가 무기력하죠. 하다가 무능력하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죠. 이게 모든 사람의 삶인 거야. 어떤 사람은 성취도 하겠지. 능력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성취도 해요. 3단체는 다른 힘을 갖고도 성취해요. 그게 복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으면서 자기 백성은 다 죽어가는데 나 밥 먹고 산다고 행복한가요? 지금 사람들 다 그렇게 살거든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밥 먹고 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잖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 안에서 누군지 이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는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놓친 거예요.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놓쳤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걸 놓쳤다는 거잖아요. 불신자가 그거 우리보다 성공 못하고 돈 못 벌고 그런 추원이 아니에요.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게 불신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임원들하고 마가다락방 교회 갔다 왔거든요. 우리 시스템을 좀 바꾸려고. 저는 몰랐어요. 가서 거기 음량 들어보고 막 그거 뭐지? 그 시설 해놨는 거 보고 이러니까 우리 대학부가 그동안 쓰레기였어. 우리 음량이 이런 줄은 몰랐어. 나는 우리가 이거 15년을 썼는데 7년이면 끝난대 수명은. 라고 내가 보통 뭐 7년 써요 이랬고, 그러면 막 정말 아껴서 잘 쓰면 몇 년 써요? 그게 7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진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시간. 근데 저는 거기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임원들이 기도하겠다 하더라고. 우리 차근차근 바꾸자면서. 우리 대학부는 그냥 그래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 교회의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대학부들이 음량하고 이 시스템들 차근차근 바꿔가자. 그래서 필요한 것들 인도받자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그분에게 진짜 의지하고,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를 만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심하게는 이사야서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다른 문제 아니에요. 계속 그 문제예요. 오늘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볼게요. 18, 19, 20절입니다. 1장 18, 19,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늘 강단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야 너희들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이리 와봐. 도대체 뭐가 문제야? 너희가 하나님이 살아있냐고 자꾸 묻고, 하나님 뭐 관심 없고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나하고 얘기 좀 해보자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들 죄가 그거잖아. 그래서 그 앞에서 계속 얘기, 이제 예배 때 재물 가오지만 나 그거 싫어 더 이상.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영적 싸움인 거지. 그 얘기하시면서 변론하자 이러면서 하나님은 이미 답을 갖고 있어요. 네 모든 죄가 주원 같아도 내가 희게할 거고, 복음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은 복음을 갖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과 잘못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축복들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 복음을 너희가 놓치면, 너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상을 먹게 되겠지만 너희가 거절하면 칼에 삼켜질 거라고 얘기한 거죠. 그게 지금 이 이스라엘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문제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제는 진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참된 신앙이 오늘부터 새로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할 거는 시간표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표 다 있어요. 그래서 뭐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나는 도전한 이런 생각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오늘 5분 기도하는 것부터 정말 내가 이제는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이제 진짜 현장으로 도전하는 것부터 여러분의 그거를 시간표를 늘 참고해야 되는 거지 사람 비교 절대 하지 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시간표와 계획을 다 따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모세는 80세였잖아요 사무엘은 어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안에도 뭐 나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대학생 때 어떤 면에서는 늦게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문제 여러분이 꼭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고 여러분 인도 받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시간표를 참고하시되 지금 요즘 뭐 393, 62, 21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시간표예요. 유 목사님은 그 숫자가 그만큼 나오기까지 몇 년? 50년 그러신 거야. 근데 여러분이 그거 툭 놓고 나와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그냥 여러분은 사도행전 1장 1장부터 시작하면 돼. 그럼 여러분이 빨라요 늦어요? 여러분 나이에 유 목사님은 방황하고 계셨다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거야. 아 오늘부터 딱 언약만 잡고 시작하면 여러분이 훨씬 빨라. 여러분들의 시간표는 굉장히 축복된 시간표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놓고 정확한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전체를 놓고 모든 것을 지금 당장은 못해도 올바른 시작은 해야 된다는 거야. 제가 우리 렘넌트를 만나면서 제일 듣는 말 바빠요 시간 없어요 그거거든. 우리 렘넌트들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10시간 빈틈없이 스케줄 쫙 짜놓고 공부했다 그거 열심히 살았다 맞습니다만 그걸로 참된 성공 못합니다. 이거 바둑의 이창호 알죠? 그 사람 스케줄 그래 안 살아요. 그냥 바둑의 24야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진짜 중요한 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지. 나 바빠서 아무것도 할 거 없어. 나는 지금 대학생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거 다 하고 이거 다 해야 돼.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완전히 올인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올인하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거기에서 여러분의 것이 나오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진짜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거 모르고 항상 바쁘다고 얘기해. 우리 렘넌트들이 훈련하자 하면 바쁘다고 해.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상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상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 누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완전히 예배드리고 이게 여러분이 할 거지 지금. 여러분이 어디 가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정확한 시간표야. 근데 진짜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진짜 중요한 것에 완전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개인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자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시작이 모든 것이야. 아 오늘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이어령 그 전 문화부 장관 돌아가셨잖아요. 사실 제가 그분의 책을 보고 많이 느낀 게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제가 이번 주부터는 그냥 정말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끝내려고 마음을 먹어가지고 45분까지 가능하면 제가 50분까지 늦어도 끝낼게요. 그러니까 그분의 책 중에 그게 있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 나는 이제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는 문두방 위에 서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분이 그분을 2012년도에 그 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2010년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딸이 목사였는데 죽게 됐거든요. 암으로 걸려서. 근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런 글들을 이제는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되면서. 그게 이제 10년 전인 거지. 그러니까 이 지성과 영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자기는 문두방에 그래서 이 책을 누구한테 주고 싶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아직도 그 길을 넘지 못하고 스승이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문두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청년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문두방이 사실은 그냥 넘어가면 쉬운 곳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거를 넘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 모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거기가 어떤 면에서는 그 시작점이 가장 접점인 거고 가장 치열한 전투인 거야. 우리 렘넌트들도 어떤 면에서는 뭔가 이 영적인 삶에 도전해보고 싶지만 그 한 발을 떼는 것이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훈련의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꼭 기억하세요. 아, 난 나 혼자요.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안 주셨어. 정말 여러분이 빨리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걸 함께 인도받는 거야. 함께 같이 기도해보는 거야. 함께 그 역사 속에 들어가보는 거야. 그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별로 그 이익 안 되는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속으로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게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렇겠다는 생각들이 제가 오늘 이렇게 시작이라는 것을 이렇게 메시지 계속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렘들이 그 마음일 수 있겠다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렘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에 집중 그게 24시입니다. 내가 24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11시까지 10분도 틈없이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는 중요하지 않은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카톡 보는 거는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 쓸데없이 계속 연예 뉴스 보는 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나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에는 정말 집중해 볼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루를 들여서 아니면 한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거를 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거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복음 결국 뭐예요? 오늘 여기 1장 18절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가장 중요하고 오늘 우리 강단 말씀에도 계속 얘기하셨죠? 갈보리산 그게 이거 복음이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의 축복 속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참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복음을 정말 누려서 나와야 비전이 진짜 비전인 거야. 그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딱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사실은 오늘 이거를 한 30분 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3분 만에 할게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를 그냥 진짜 들으면 안 돼요.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인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사실은 근데 이거 하나를 묵상하는 5분을 못 가진다? 그게 굉장히 심한 영적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안 되는 게 힘들어요? 그건 문제 아니야. 여러분 친구하고 갈등 생겼어요? 그거 넘어가 그냥 놔둬도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장 7절에 생명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어떻게 하셨죠?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잖아요. 이게 인간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참된 이유고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것 아, 내가 원하는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통치에는 모든 게 이유가 있다. 오늘 여러분 전도서 그 3장 본문을 그 11장 넘어가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더할 일도 없고 더할 일도 없고 덜할 일도 없다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렇게 작정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왜 그렇게 하신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없대요. 인간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런 한계를 느낄 때마다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내게 한계가 올 때마다 아 내가 하나님 그렇군요. 근데 그런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군요.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빠지고 응답이 오면 교만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축복인 거예요. 근데 오늘 강단도 그렇고 오늘 여기 이사야
지금 이사야 1장 2절 3절에서 나온 것도 그렇고 창세기 3장에 생긴 문제도 그렇고 뭐가 문제예요? 그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결국 그거는 사단에게 잡힌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럽니다. 죄. 우리가 오늘도 늘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한테 무슨 문제가 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종된 삶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끊어낼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근본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복음은 여러분에게 절대 가치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부터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거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그래서 정신문제 오고 마음 편하지 않죠. 여러분 불안하고 여러분 미래가 염려되고 다 여기 있는 겁니다. 딴 데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순간만큼은 여기 잡힌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리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육신의 문제, 내세의 문제, 후손의 문제,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아가씨하고 결혼해도 후손 문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 후손한테는 문제가 안 생긴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후손에게 하는 일들을 보면서도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선한 계획을 믿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게 참된 성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있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창세기 3장 15절인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사람은 이 언약을 따라 예표되어졌던 언약의 피, 방주, 성막, 세절기 그거는 전부 다 복음입니다. 그걸 붙잡은 사람들마다 승리한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만이 흑암의 사단의 권세를 꺾으니까 그것만이 죄를 용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속에 있는 이 완전한 언약을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고 내가 날마다 누리고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녀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생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어떻게 해요? 신분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어떤 축복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죠?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천군과 천사를 보내시고 흑암의 축복을 무너뜨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에게 있는 축복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해요? 여러분의 사명인 세계복음화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대학에 전도운동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잡을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다 그러는데 이 외에 있는 것은 진정한 응답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으로 누릴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지나가요. 아 공부 잘 돼. 나 좋은 데 취업했어. 아 나 좀 힘들어. 다 지나가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계속 봐야 되는 것은 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축복.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여기서 우리를 끝낸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이 강단에 얘기하신 게 여기가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이사야처럼 앞으로 죽을 위기가 있어도 괜찮아. 우리 렘넌트 이 마음이 오늘 이사야를 보면서 딱 들어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누리는 묵상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5월부터. 반드시 여기까지 나옵니다. 이 시간표를 넘어서 여기까지 반드시 와요.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축복. 오늘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나 확신 가져야 돼 막 이렇잖아요. 근데 열 가지 비밀 지금 이거 다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고민들을 할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유 목사님은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결론적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62가지를 완전히 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섯 가지 확신도 생겨지는 거야. 아, 삶 속에 그렇게 맡겨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였어. 그래서 확신이 생겨지는 거예요. 확신 가져야지, 응답 주시겠지, 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삶을 계속 여러분이 20년을 이렇게 살아왔다면 그 응답을 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불신자들 사는 것처럼 친구하고 갈등 생기면 조금 꼼수 써보고, 계속 부족하면 어떻게 용 써보고 갈아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못 누려봤어요. 이제는 우리 렘드가 새롭게 시작하자고, 하나님의 이 영원하고 완전한 세계복음화의 은약을 붙잡고 우리 대학부가 60대학의 복음화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시작하자는 거야. 목사님하고 같이. 목사님은 다 잘해요? 아니요, 함께 하자고. 그래서 토요일날 서밋 서클도 만든 거야. 같이 말씀 듣고 같이 포럼하고 같이 인도 받자고. 그래서 열 가지 비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열 가지 비밀로 살아져.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맡기고 가면 열 가지 발판 다 외워도 안 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체험하면은 아, 열 가지 발판이 깨달아져. 아,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내 모든 삶의 현장은 성교지구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야, 완전히 답이 말씀이고 성경이네. 이게 열 가지 발판이 뿌리가 내려지는 거야. 지금 당장 여러분이 결론을 낼라 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의 그 응답을 하나씩 받아간다 생각하면 돼.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야? 이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리고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천명이라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부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축복들을 완전히 누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소명이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 누리셔야 돼요. 이 복음의 축복을 자꾸 누려야 된다니까. 이 안에 완전히 모든 답 다 있잖아.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누리기 시작하면 사명이 생겨요. 내가 이 현장을 살릴 사명이 생긴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봐야 되는 축복입니다. 지금 보좌의 축복 계속 얘기하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들을 완전히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왜 복음에 집중하고 누려야 되냐? 이게 완전히 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거 끝났어. 이제 여러분이 조금씩 묵상하면 느끼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알게 될 거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하고 하나님 복음 알게 해주세요.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나를 조금씩 여러분이 누려보기 시작하세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기 시작해요. 평화가 와요. 평안해야지 평안해야지 무슨 그 명상에서 주문 외우듯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내가 발견되고 내 미래도 보이니까 확신이 생겨요. 크기에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주신다니까. 이게 여러분의 가장 삶의 중심이고 모든 근간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돼요? 다섯 가지 확신 생겨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데 어떻게 돼요? 열 가지 발판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내 삶에 완전히 내 삶은 하나님께서 주권 속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열 가지 비밀로 삶이 사라지기 시작해. 내가 혼자 독립해서 어떻게 승리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 누리고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주는 답을 못 찾으면 혼자 못 살아. 아, 저 사람 핑계대고 저래서 안 되고 엄마 때문에 나 인생 망쳤다고 얘기하지. 이게 안 된다니까. 근데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야. 여기서 전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거야. 그래서 열 가지 비밀의 눈을 가지고 사라지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스무 가지 전도 전략의 문이 열려요. 스무 가지 전도 전접 방법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여기서 간다니까.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할 거냐, 결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묵상 운동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혼자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녁에는 뭐 10명에서 15명 정도 지금 계속은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 이 복음을 누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견을 계속해야 돼요. 이 묵상을 통해서 뭐요? 복음의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나하고 갈 그, 이게 복음을 계속 묵상하면 아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이상하네. 죽일 놈. 이게 아니야. 아 저 사람 지금 하나님 못 만나서 힘들구나. 그걸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알게 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아, 내 이겨야지 이게 아니야. 하나님 내게 깊은 은혜 달라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들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안함이 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건을 만났을 때든지 하루를 살아갈 때든지 저녁에 묵상할 때든지 항상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 묵상의 복음 성구를 계속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되지만 기도할 거는 여러분 하나밖에 없죠. 요즘 계속 얘기하잖아. 신분 권세 누리고 세계복음만 기도하면 돼.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도 해야 되지만 발견을 해야 돼. 응답을. 저는 이번 주간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이 지금 이사야의 인생이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은 이제 서론만 했지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당연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보여져요. 이유가 보여지고 사실은 그래서 아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이 영적인 축복이 진짜 일어나네. 이 확인들을 하셔야 된다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능력들을 실제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이 완벽한 축복들을 다 갖고 있다는 이 참된 신앙의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사실은 조금 공부가 잘 안 되고 아직 미래가 잘 모르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 학업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 친구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그걸 물으시면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사야가 지금 그걸 보는 중요한 이 축복을 이사야에서 6장에 누렸지만 진짜 문제는 1장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미 답이 다 난 거잖아. 그게 지금 온 이번 주 강단 말씀이잖아. 완전히 똑같이 완전히 이걸 보는 거죠. 우리 렘트들이 이 축복들을 하나씩 하나씩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인도받는다 하지만 보통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말이 인도받는 거지. 인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인도받으려면 대학부가 하는 훈련에 함께 인도받아야 돼. 그게 인도받는 거야.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냥 우리는 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는 이게 뭘까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완벽한 인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왜 오늘도 강단의 말씀을 집중한다, 특별히 이 복음의 말씀을 집중하고 이걸로 모든 것을 봐야 되냐. 우리는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누리고 하나님을 영광된 삶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려면 어디에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에는 그렇게 나와요. 11장에 해와 달을 봐도 그거 알 수 있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맞아요. 우주에 돌아가는 원리를 한번 보세요. 아직도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한 중력, 그걸로 온 세계가 중력, 공력, 자전력, 뭐요, 전기력 이걸로 다 움직이고 있는데 사람들 아직 그거 다 몰라.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없다고 막 얼마나 소리치는지 몰라요. 아직 그것도 모르면서 수준에 아직 콩나물 씨에서 콩나물 씨가 왜 나온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그것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분명한 계획과 은약들을 이 속에 담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 갈보리산에서 완전히 끝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축복과 능력을 부어줄 테니까 너의 인생을 통해 전 세계 사람을 살리는 그 증인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가 누리고 전 세계 그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 은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야. 그랬더니 거기에 어떻게 위로부터 능력을 주시고 위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의 능력을 더딥혀 주심으로 여러분의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저는 그 세계복음의 은약을 붙잡고 막 내가 용을 쓴 거지. 그래 이거 해야지. 박사과정하고 석사해가지고 제대로 기능 갖춰서 모슬렘에 딱 들어가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이제는 복음만 전해야지. 그건 내 생각인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참된 비전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하면 뭐가 나와요? 결국 마지막에 여러분의 인생에 CVDIP가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이 언약인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비전인 거야. 그게 정말 내가 오늘 살아가고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된다면 그게 여러분의 진정한 꿈이 맞아. 하나님의 능력을 공부에 이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오늘 대학 가는 이유가 진짜 복음을 누리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가는 게 맞으면 여러분의 꿈은 올바른 거야. 거기에 뭐가 임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축복이 와요? 공부도 되고 만남도 회복되고 내한테 힘도 생기고 종합적인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게 그냥 전도만 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속에 힘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만남 그 하나님이 다 주시는 축복인 거지. 우리 대학부의 참된 비전과 언약이 잡힐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이 정확하게 마음에 담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학 렘넌트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이제는 살아가는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낙심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환경에 묶여있거나 거기에 눌려있지 말고 하나님을 누리는 묵상을 시작해라. CVDIP와 정확한 언약이 나올 때까지 그게 여러분의 생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부는 이 언약을 잡고 이번 주부터 새롭게 이 포로 시대를 살려내는 포로되어 있는 이 대학의 참 전도운동을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24시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참된 비전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